3월 12일 한화 이글스 대 두산 베어스의 첫 시범 경기 선발 투수는 김재영 선수였습니다. 김재영 선수는 초반부터 다소 흔들렸는데요. 선두 타자에게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허용한 뒤 다음 타자에게 연이어 볼넷을 내주며 두사 1, 2루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재영 선수는 세 번째 타자에게도 안타를 허용했는데요. 중여수 정근호 선수가 타구를 아쉽게 놓치면서 그 사이 2루 주자가 홈인 두산 베어스에게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 땅볼 상황에서 선행 주자만 아웃됐고 그 사이 3루 주자가 다시 홈으로 들어오며 점수는 2-0으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뒤이어 하주석 선수의 멋진 호수비까지 나오면서 더 이상의 실점은 없었습니다. 1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3번 타자 호잉 선수는 우익수 뒤로 넘어가는 큼지막한 타구를 만들어냈는데요. 호잉 선수 특유의 빠른 발로 3루까지 쇄도하며 기분 좋은 3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 김태균 선수가 삼진 아웃을 당하며 아쉽게도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김재영 선수는 2회부터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땅볼 3개로 3명의 타자를 돌려세우며 3자 범퇴 이닝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두산 박세혁 선수의 타구는 직접 처리하며 좋은 수비력도 보여줬습니다. 이어진 2회 말 공격, 원아웃 상황에서 타석에는 오랜만에 출전한 김민아 선수가 들어섰는데요. 김민아 선수는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에 떨어지는 큼지막한 2루타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재훈 선수의 땅볼과 정은원 선수의 삼진으로 3아웃, 이번에도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3회 초 역시 마운드는 김재영 선수가 지켰습니다. 김재영 선수는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한 뒤 도루까지 허용하긴 했지만 이후 땅볼과 이성열 선수의 깔끔한 호수비로 투아웃 그리고 마지막 뜬공 타구를 중견수 정근우 선수가 잡아내면서 이닝을 무실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4회 말에는 연습 경기부터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최재훈 선수의 큼지막한 2루타를 시작으로 하주석 선수의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와 정은원 선수의 볼넷까지 더해지며 1사 만루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타자가 각각 삼진과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나게 되며 첫 득점의 기회는 다시 다음 이닝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재영 선수가 4회까지 투구를 마쳤고 다음으로 마운드를 이어받은 선수는 임준섭 선수였습니다. 임준섭 선수는 선두 타자에게 유격수 옆으로 빠지는 안타를 허용했고 다음 타자 땅볼 상황에서 선행 주자를 아웃시키며 원아웃 주자 1루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다음 타자인 최주환 선수의 타구가 1루수 이성열 선수의 밑으로 빨려 들어가며 순식간에 아웃카운트 2개가 올라가 이닝이 종료됐습니다. 이어진 5회 말 공격, 원아웃 이후 김태균 선수의 안타가 터졌습니다. 김태균 선수는 대주자 신인 허관혜 선수로 교체가 되는데요. 다음 타자인 이성열 선수가 홈런에 가까운 큼지막한 타구를 날리며 1루 주자 허관혜 선수는 3루까지, 타자 주자 이성열 선수는 2루까지 진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인 양성우 선수가 외야로 희생플라이를 날리며 3루 주자 홈인, 점수는 2-1이 됐습니다. 6회 초 마운드에 올라온 선수는 신인 김희환 선수입니다. 김희환 선수는 선두 타자에게 볼넷을 허용한 후 다음 타자는 삼진으로 돌려세웠는데요. 박건우 선수 타석에서 와일드 피치가 나오며 1루 주자에게 도루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시 볼넷으로 주자 1, 2루인 상황에서 오재원 선수의 땅볼로 1루에 있던 주자가 아웃되며 투아웃 주자 1, 3루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김희환 선수는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뜬공으로 처리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6회 말 공격, 박빈 투수를 상대로 정은원, 유장혁 선수가 연속해서 볼넷을 얻어내며 주자 1, 2루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익수로 교체 출전한 장진혁 선수가 좌측으로 시원한 적시 2루타를 날리며 두 명의 주자 모두 홈인, 한화이글스가 2대3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7회 초에는 송창식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는데요. 강경학 선수의 좋은 수비와 함께 깔끔하게 새 타자를 돌려세우며 3자 범퇴 이닝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잡는 모습은 정말 송창식 선수의 이번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7회 말에는 선두 타자인 양성우 선수와 다음 타자 지성준 선수가 연속 안타로 출루하며 또다시 주자 1, 2루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강경학 선수의 땅볼과 도루 실패로 아웃카운트 2개가 추가됐고 이어 유장혁 선수의 뜬공으로 아쉽게도 득점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진 8회 마운드에는 또 다른 신인 선수 박윤철 선수가 등판했습니다. 박윤철 선수는 선두 타자에게 2루타를 내줬지만 다음 타자들을 땅볼, 삼진, 뜬공으로 돌려세우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9회 초에는 끝판왕 정우람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올라왔는데요. 첫 타자를 3구 삼진으로 돌려세운 정우람 선수는 이후 다음 타자에게 3루수 실책으로 인한 안타를 허용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세 번째 타자 역시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는 2루수가 그 자리에서 잡아내며 깔끔하게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2대3으로 한화이글스가 두산베어스에게 시범 경기 첫 승을 거뒀습니다. 생각보다 추운 날씨에도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준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평일 낮 경기임에도 많은 응원 와주신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분 좋은 승리 소식 전해드리며 저희는 다음 경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